시작하시는데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좀 보지 마세요. 네. 너무 박복하다. 응? 근데 본인은 일본 종사 못해. 네? 본인은 일본 종사 못한다고. 무슨... 시집을 한번 가고 두 번 가야 된다고. 본인은. 그게 박복하다는 뜻이에요. 생일은? 양력, 음력이요. 음력 3월 8일. 3월 8일? 네. 성은? 전주희씨. 전주희씨? 전주희씨가 양반은 양반인데, 어? 근데 언니가 삶이 좀 괴롭다. 우울하고 되는 일이 없고, 응? 남자복이 없어. 언니는. 그죠? 첫 번째 남자 만난 사람이 참. 남자복이 없어. 자기만 알지? 자기만 알아, 그 남자가. 네, 맞아요. 언제 헤어졌어요? 2015년도. 2015년도에? 오래됐네? 네, 좀 오래됐어요. 일찍도 결혼했네? 네.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어? 연애로? 좀 연애하다가요. 원래 지인이었는데. 좀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가 사귀면서 이제 애가 생겨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 본인이. 본인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니 뭐 이렇게 다 저갈 수밖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 본인은 왔다 갔다 터놓고 얘기할 데가 없어. 얘기해봐야 내 숨만 되니까 안 되니까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렸어, 본인 스스로가. 맞는 것 같아요. 그치? 마음의 문을 탁 닫아버렸다고 그래. 올해 언니 구설수 조심하셔야 돼요. 구설수? 예. 돌아온 해예요. 돌아온 해. 그러니까 구정 세고 구설수 조심하셔야 돼. 몸도 조심하셔야 돼. 몸도 아파. 본인이 몸도 아프고 내가 구설수도 조심해야 돼. 1월달 3월달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7월달 이렇게 안 좋은 달을 내가 찍어드릴게. 7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7월 9월 10월 12월 올해는 본인이 되게 안 좋아. 몸도 치고 노미조상이 또 붙은 경우. 애 유산시킨 애기 있어요? 작년이요. 유산시킨 애기 있다고 그런다? 작년에? 작년이랑 재작년에 둘을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둘을 유산시켰다고 그랬나? 그 사람하고 지금 아직도 만나요? 네. 근데 그 사람 애를 둘을 유산시킨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애기들이 언니를 좀 따라다니면서 하는 소리야. 근데 그 남자하고 지금 새끼기만 이제 같이 살지는 않아요? 네. 살아요? 새끼기만. 새끼기만 해? 그 남자 몇 살인데? 호랑이띠, 30대 호랑이띠. 30대 호랑이띠? 한 살 차이에요. 토끼띠, 곰띠. 어째 토끼띠하고 곰띠하고 또 만났네? 35? 이 사람 굉장히 강할 텐데. 성격이 자기 중심 있죠. 되게 강한 사람인데 언니 어떻게 이렇게 강한 사람이 집 만났어 또? 언니가 성격이 소심해서 그래. 그죠? 저 언니가 지금 소심해. 네. 맞아요. 어쩌냐? 언니 힘들 때 좀 위로 받고 그래서 처음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많이 다독거기는 다독거렸네 언니를. 이 사람 솔로야? 네. 그냥 총각이에요. 총각이야? 근데 어째 안 살고?
어? 잘 안 맞는 거가 그러니까 부모님 핑계인지 그 같이 살아볼까 이제 결혼 같이 얘기도 해봤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고 있어. 그치?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거부하는 거야. 이 사람이 피한단 말이야. 거부하고. 근데 연애는 또 하고 싶고. 좀 그래 지금. 이 사람은 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냥 연애만 하려고 그러냐고. 쉽게 얘기면 내가 이 사람 마음에 톡 까놓고 얘기해 줄게. 언니도 만나고 싶고 딴 사람도 만나고 싶고 이래. 뭔 말인 줄 알죠? 그래 지금 근데 이 사람 얘기를 둘을 지은 거야? 좌우간 올해 언니 몸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올해 돌아온 해에 이 사람이 확 돌아서요. 확 돌아서요. 그거 알고 계세요? 어차피 이 사람하고 이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여자를 찾습니다. 본인 말고. 본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말을 다 들어주고 움직이니까 언니를 만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역시 한 여자 갖고 만족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언니가 소심하고 착하니까 만나는 거야. 근데 막 반려당 까지고 막 일리 코코 막 이렇게 저거를 하잖아? 그럼 이 사람 여자가 막 이렇게 나서는 걸 되게 싫어해. 그죠? 근데 언니가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으실 거예요. 돌아온 해는 상처를 많이 받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언니 몸 조심하셔야 돼. 몸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이동수도 있어요. 이동수요? 예. 그리고 구설수가 있습니다. 이동수는 혹시 어떤? 직장 아니면 집 이동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늦가을에. 늦가을에요? 예. 결국 구설수가 타요. 결국 이제 언니가 스트레스를 좀 언니가 은근히 스트레스 이제 어쩔 때는 뭐 안 쓰는 것 같으면서도 언니 예민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야. 그래서 몸이 좀 그거에 하나의 그거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못 견뎌. 언니가 승질을 바닥닥닥닥 볶는 성격이에요. 본인 승질을. 그것 때문에 몸이 많이 아픕니다. 몸 조심하세요. 사람 조심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아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말을 이렇게 옹기 좀 많이 나가겠다 하면 끊으시는 게 좋아. 내가 몸이 아프면 돈도 나가겠죠? 언니 몸 아프면 돈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올해 몸 조심하시고 사람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셔야 돼. 올해는 좌우간 언니가 안 좋습니다. 올해. 이동수가 있고요. 올해만 돌아온 해, 올해만 잘 지나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동지 지났다고 이제 2002년을 지금 2000년도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2001년은 괜찮으니까 올 1년을 잘 보내세요. 내가 아까 얘기해 준 거 있죠? 1월달, 3월달, 7월달, 네. 7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요 달에는 내가 차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구설수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구설수가 이렇게 사람 말 직장에서도 말 오고 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첫째는 몸을 잘 챙기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 엄마 본인은 언니는 한 번씩 허리가 좀 아프고 다리가 좀 아파요. 어쨌든 등 여기 등 어깨 있죠. 어깨 정도가 좀 아파. 왜 그러냐 애기 유산시킨 애기 때문에 애기 때문에 아파요. 그거는 애기 이렇게 좀 아픈 거는 좀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얘기를 잘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본인은. 그리고 올해는 그리고 놀러도 가지 마시고 그리고 초상집에 가지도 마세요. 그 정도로 본인이 안 좋아요. 그렇다고 사람들하고 아주 어울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어울리세요. 적당히 어울리시고 말이 좀 날 것 같다면 얼른 발 빼세요. 그러시는 게 좋아요. 그냥 올해는 그냥 나 죽었수 하세요. 2002년은 나 죽었수, 2020년은 좀 나 죽었수 하고 그냥 적당히 어울리시고 적당히 발을 빼세요. 그러시는 게 언니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럼 내 몸이 조금 아프다, 좀 안 좋다는 얼른 왜 그런가 해서 해결 전문법을 얼른 찾으셔야 돼. 병원 가도 변명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올해는 너미 조상 내 유산시킨 얘기가 많이 올 거예요. 와서 뭐 지금도 어쨌든 허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해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좀 궁금하시다 그때는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올해는 몸 조심하세요. 언니는 속을 언니가 된 거를 마음속에 꿍꿍꿍꿍 알아. 언니는 아는 성격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툴툴 터세요. 툴툴 터시고 그냥 나 혼자 울거든 언니가. 어쨌든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울어. 본인 혼자 운다는 뜻이에요. 언니는 부모 형제 더 없어. 서방복도 없고 모르지. 언니는 돈의 힘이야. 그리고 직장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아무도 주지 말고 나 딱 움켜 잡고 있으셔야 돼. 언니는 돈의 힘이야. 그만하. 그래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 노후에 열심히 살 꿈이 하셔야 돼. 이 다음에 결혼해서도 서방도 못 믿어. 본인은 돈의 힘이야. 언니는 뭔 말인지 알죠? 돈이 힘이라고. 사람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못 믿는다고. 언니가 돈 갖고 있는 거 알면 서방도 나한테 돈 뜯어가려고 그러고 부모 형제도 나한테 돈 뜯어가려고 그래요. 그죠? 다 보는 사람들이 언니 보면 돈 이래. 돈 좀 줘 이래. 돈 일단 내색도 하지도 마시고 그냥 언니 딱 옳게 잡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다음에 언니가 마흔일곱 되면 내 건물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마흔 돼야 아마 숨 좀 돌리실 거예요. 그 전에는 언니가 그거를 옮겨 잡고 다 놓잖아요. 그러면 언니는 힘들어. 제가 스물아홉인가 서른에 막 사고가 좀 많았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혹시 또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언니가 수가 안 좋았거든. 엄청 안 좋았. 이 삼재, 아마 삼재 때 겪었을 거예요, 그 일이. 언니 삼재 때. 근데 언니 이씨 집안의 그 조상이 이렇게 조상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바람이 분 거예요. 자꾸 흔드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다치지도 않고 죽을 겁이 넘겼을 텐데. 많이 다친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차 만나가지고 사고가 좀 크게 나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조상이 많이 막아준 줄 아세요. 그래도 죽을 겁이 많이 넘겼어 그때. 고속도로에서 또 차도 멈추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차를 아직도 타고 다니셔? 폐차시키셨어? 잘하셨어. 그거는 이제 언니하고 그 차하고 운때가 안 맞았던 거야 또.
잘하셨어. 얼렁 그때는 얼렁 차를 바꿔 치게 하시는 게 좋아. 걱정인 게 또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한 가지는 아버지 사업이 요즘 잘 안 풀리셔가지고 그것도 좀 걱정이고요. 그리고 딸이 지금 같이 사는 딸이 하나 있는데 엄마는 없으셔? 엄마도 계셔요. 아버지가 요새 어떻게 되셨어요? 65년생이시고요. 아버지가 65년생? 네. 뱀뜻이네요? 네. 56세. 65년생인데 지금 그 뭐지 신고를 늦게 하셔가지고 66년생으로 신고는 되셨고 본 나이는? 66년생이라고 들었어요. 본 나이가 66년생 말띠에 보면 백말띠. 말띠. 엄마랑 동갑이시거든요. 65년생. 66년생이면 올해 죽으셔라. 65년생인가? 네. 65년생. 엄마랑 동갑이시니까. 65년생이면 뱀띠예요. 네, 뱀띠. 악삼재잖아. 지금 악삼재세요? 네. 둘 다 악삼재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업도 힘든 거고. 삼재는 악삼재이고 삼재도 올해 피리도 풀으셔야 돼, 작년부터. 근데 그만아? 올해 이제 삼재를 풀어야지 그만아 올해 괜찮아요. 내년은 더 힘들어져. 완전 바닥을 쳐. 생일은요? 아버지 생일 양력 2월 7일로 알고 있어요. 2월 7일 엄마 성이 뭐예요? 똑같이 뱀띠 이씨예요. 엄마도 이씨요? 네. 엄마 생일 음력 7월 23일이요 언니는 조상바람 불었네. 22일 23일이요 언니는 100% 조상바람 불었어요. 바람 조성바람 재우셔야 돼. 같이 사는 동생은? 동생이 아니라요. 그러면 딸. 딸? 네, 딸이랑. 본인 딸? 몇 살? 지금 이번에 올해 10살이고요. 10살? 토끼띠. 토끼띠인데? 올해 토끼띠들 안 좋은데? 엄마 키워요? 네. 생일은요? 음력 1월 5일이요. 1월 5일. 올해 토끼들 안 좋아요. 저 언니 딸도 토끼들이라도 막. 올해 토끼들 상당히 안 좋아. 그리고 뱀띠 악삼재야. 엄마 아버지가 이 100% 삼재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내년은 괜찮아. 뱀띠들 진짜 사업 접어요. 그 정도로 안 좋아요. 올해 저기 삼재들을 이렇게 좀 풀어주시. 작년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응? 엄마 올해 댕기시는 데 없으셔? 다니시는 데 계세요, 오랫동안. 올해는 왜 그러냐면 이 조성바람을 재우셔야 될 거예요. 계속 삼재를 풀어주고 조성바람을 좀 한번 대우를 이렇게 해주시라고 그러셔. 그러면 좀 어려운 급이 조금 넘어가고 아버지 죽을 급이 좀 넘긴다 소리 나와. 아버지가 지금 2월생이잖아, 그죠? 아버지가 7, 8월 달에 아버지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아버지가 7, 8월 달에 죽을 곳에 한번 넘긴다는 소리 나와. 아버지가. 아버지가 계속 집에 안 붙어 있으려고 하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답답하니까. 예전에는 바다 낚시도 다니시면서 계속 바다 낚시 하시고 뭐 바이크도 타신다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취미생활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캠핑한다고 텐트랑 이것저것 다 사놓고 지금 축구한다고 또 축구하러 다니고 몸 안 좋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제대로 안 붙어있는 거 보면 속상하고 그래서 엄마가 더 속상하시겠네. 네, 엄마는 좀 마음을 비웠다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냐면 올해 아버지가 바깥으로 곧돌거든. 작년부터 지금 아버지가 곧돌기 시작한 게 지금 작년부터 올해 계속 내년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아버지가 바깥으로 거두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아버지가 7, 8월 달에 올해 잘못하면 힘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잘 딴 데 엄마가 고향, 집이 어디예요? 고향이요? 집. 엄마 사시는데. 엄마. 직사 아니요. 여기 직사? 좀 우리 다른 데 있으면 딴 데 가서 한번 보시라고 그러세요. 올해 7, 8월 달에 아버지가 안 좋아.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몇 년, 한 10년 넘게 송탄에 다니시는데 계속. 그럼 거기서 얘기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좀 풀어내시던지 거기서 좀 현찮으시면 저를 통해서 가셔도 되고 좀 하셔야 돼. 아버지가 7, 8월에 좀 죽을 고비 한번 넘길 고비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두 분 다 지금 막삼재거든, 작년부터. 그리고 딸내미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딸내미도 좀 몇 살 좀 토끼 때 안 좋아요. 더구나 언니도 지금 언니 살기도 뻑뻑한데. 언니도 토끼 때잖아, 그죠? 언니도 지금 우리 안 좋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왔을 때는. 근데 언니는 첫째로는 그 애기 유산시킨 애기 그걸 풀어주셔야 돼. 기아지만 언니가 좀 괜찮아. 몸이 안 아파. 어쨌든 언니가 무지하게 가슴이 어쨌든 여기 답답해. 그죠? 그거를 좀 저거 하셔야 돼. 애기 유산시킨 애기가 하나가 언니를 지금 괴롭혀. 그걸 좀 풀으셔야 돼. 또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얘기하셔. 제가 애가 둘인데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누가 드리고 있어요? 아빠가? 네. 몇 살이에요? 지금 올해 9살 됐어요. 9살? 네, 용띠. 용띠? 용띠. 내 아빠가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용띠. 범때라며. 범때니까 사형이 안 좋죠, 지금. 그래서 혹시 남편이 지금 전남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핸드폰도 정지됐더라고요. 며칠 전에 전화해봤더니. 그래서 혹시나 바닥을 치거든. 전남편은 닭띠. 닭띠요?